이번 주 일요일 4월 7일 밤 9시에 저희 TV를 트시면 바로 스테이지 K의 첫 방송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뭐 K-POP이 인생이다, 행복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특히 지원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원더걸스의 노래를 들으면서 K-POP에 처음 입문을 했다고 하니까 잠시 뒤에 무대에 올라오시는 또 유빈 씨에게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테이지 K를 이끌은 스테이지 K의 선장입니다. 우리 전현무 씨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또 뭐 각종 음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정상회담을 통해서 글로벌 MC로 거듭나신 우리 전현무 씨, 네,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빨리 많다. 자, 가운데 맞으시고요. 네, 오른쪽도 맞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이제 이 포즈가 시그니처 포즈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외에 이제 스테이지 K 진행하시면서 혹시 새롭게 연구하신 포즈, 뭐 다른 가수들 커버 댄스 하나라도 있으시면 아직은요. 그러면 해를 거듭할수록 전현무 씨의 일취월장하는 댄스 실력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국민 그룹 G.O.D의 파트너 박준영 씨께서 올라오셨습니다. What's up, man? 자,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냥 내려갈까요? 저 진행 안 하면 내려갈까요? 아니요. 네, 아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못 보면 스테이크로 보니까. 스테이지 K 이쪽으로 내려가. 전현무 씨가 포토타임 보시고 은지원 씨께서 푸념을 하셨는데 어떤 포즈를 보여주실지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수정의 리더죠, 잭스키스의 마티형 은지원 씨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카메라 많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봐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은지원 씨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걸크러쉬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21의 산드라박 씨 어서오세요. 자,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아쉽지만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서 우리 얘기를 하셨던 우리 해외 걸그룹 해외 진출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죠. 원더걸스 유빈 씨 모시겠습니다. 시선은 역시 왼쪽부터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잠깐만 더 봐주실까요? 네, 산드라박 씨에게 질 수 없죠. 유빈 씨도 혹시 뭐 준비하신 포즈 있으시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빈 씨 무대 위에 계신 상태에서 우리 K리더스 여러분 모시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영 씨, 은지원 씨, 산드라박 씨, 그리고 유빈 씨까지 해서 우리 K